그렇다고 행복과 성격이 아예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다. JYP 제작과 프로모션 마케팅의 노하우의 결정이라고 보면 돼. 성적은 수포 성적이 나온 거지 지금.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강린이 최강호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학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2년 여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팬덤끼리 좀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빈정이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이게 보다 보면은 각 가수마다 성적이 좋은 가수면 좋은 가수, 안 좋은 가수는 안 좋은 가수마다 뭔가 이제 가야 할 방향들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매트릭스화해서 오늘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보고 물론 이제 뭐 기획사분들이나 가수분들도 뭐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있고 팬분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가수가, 우리 사랑하는 가수가 어떤 지향점으로 좀 가면 좋겠느냐 요거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성적이라는 걸 많이 받아보잖아, 그죠? 그리고 이 항상 성적이란 얘기가 나오면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게 있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동의를 하세요 그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근데 원론적으로는 사실 딱 이제 성적이 이렇게 있으면, 성적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 행복도 1등부터 100등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100등을 해도 내가 행복지수가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그 성적이랑 행복이랑 되게 그 연관성이 깊어. 그치?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이 엄청 기분이 좋을 거고 꼴찌하는 사람은 기분이 많이 올 거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복과 성적이 아예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걸 좀 냉정하게 1학기 성적을 좀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2학기 우리 또 기말 끝나면 다시 2학기 성적표를 발표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는 2022년 여자 아이돌 1학기 성적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단은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매트릭스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뭐냐면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 그러니까 청취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게 뭐 멜론이나 이런 일부 사이트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죠, 1일 청취자 수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국내의 5대 OSP의 유니크 리스너들을 다 합한 거야. 그러니까 멜론, 뭐 지니, 플로, 바이브, 벅스 이 다섯 개의 유니크 리스너를 다 합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데이터보다는 더 확장되고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 수에서 10만부터 이제 저희가 80만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X축에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야? 최소 뭐 한 10만 정도 언저리가 돼야지 일단 순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0 정도가 거의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Y축이에요. Y축은 뭐냐? 앨범 판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앨범 판매량은 여기 10만 장부터 이것도 70만 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 순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70만 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뭐 탑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거기서 우리가 이 점선이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 1학기 때 앨범 발매한 여자 아이돌의 어떤 수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면 한 뭐 20만에서 30만 사이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40만 가까이가 돼야지 뭔가 이제 평균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K-POP 시장에서 그 여자 아이돌 시장이 또 올해에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뭐 후반기에도 뭐 걸출하는 걸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예고를 했으니까 기대를 하는 바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앨범 판매량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의 수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은 우리가 음악을 청취하게 해서 듣고 있는 매체라고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죠. 거의 MD 상품이고 또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팬덤의 화력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야? 팬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X축에 보면 여기 나오는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돌이 낸 음악들이 얼만큼 더 대중성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팬덤의 수가 아니라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이돌 음악은 기본적으로 팬덤 다 듣지. 근데 이제 거기서 대중들까지 좋아해버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Y축으로 상향하는 우리 가수들을 보통 뭐라고 그래? 팬덤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 X축에서 이 끝까지 쪽으로 분포하고 있는 아이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대중형 아이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어디에 분포되고 있는 아이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앨범도 왕창 팔고 그 다음에 유니크 리스너도 엄청 많아.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완성형 아이돌 섹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여자 아이돌들이 어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여기 가고 싶은 거야, 그치? 반대로 이 팬덤형 아이돌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가수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어디로 가야지 더 좋아지겠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이쪽이야.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가수는 1차적으로 여기로 바로 가는 건 좀 불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해? 여기든 일단 가줘야 돼. 가서 뭔가 자기네 특성에 맞게끔 활동을 한 다음에 결국은 완성형 아이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1학기 때 우리가 발매된 여자 아이돌 그룹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차트 순위가 이제 400위까지 저희가 집계를 보통 하는데 400위 안에 인 되는 어떤 여자 아이돌 대상으로 우리가 성적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순위가 낮은 쪽부터 좀 발표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비비지. 여기 알죠? 뭐 저기 우리 또 여자 친구들 팬들은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사실은 기대도 기대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얘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룹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고 뭐 음원 차트에서도 뭐 굉장히 어떤 뭐 영향을 발휘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뭐 여기에 꼴찌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제 어마하게 있는데 여기만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온 차트 이제 종합으로 해서 400위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근데 이제 비비지는 이제 이런 이제 분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앨범도 한 이제 뭐 한 5만 장 정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1일 그 유니크 유저는 한 7만 명 정도 넘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1만 명, 2만 명, 3만 명 여기 5만 명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한 7만 명 정도 들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활동을 했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든 방향성을 갖고 가다가 이제 완성형 아이돌 섹터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다만 비비지의 전신인 여자친구 어땠어? 뭐가 강했어? 음원이 강했잖아. 약간 대중형 아이돌이었던 거지. 음악이 되게 이지 리스닝 계열이었고 들으면 대중에 있는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비비지가 이쪽으로 많이 노력을 먼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 여자친구 시절처럼 음원으로 잘 되는 그런 대중 친화적인 음원들을 주로 발표를 해서 이쪽으로 먼저 이제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BBG는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좀 그 다음 우리가 또 예의주시할 또 걸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미스나인이에요. 프로미스나인도 사실 활동 되게 열심히 했지. 근데 이제 뭔가 포텐이 막 이제 막 터질 것 같은데 하고 계속 아쉽게도 이렇게 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터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경쟁이. 이 프로미스나인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1일 그 유니크 리스너는 이게 10만이 좀 넘어요. 한 12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한 14만 장 정도 이제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프로미스나인 정도의 수준으로 분포하기도 사실 걸그룹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프로미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뭐 잠재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퍼포먼스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음원이랑 앨범이 고루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프로미스나인도 사실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행보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전략 짜기가 좀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앨범을 뭐 더 팔아야 되는 건지 음원 순위를 더 땡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연 프로미스 나인이란 자체의
어떤 네임드가 대중한테 알려지는 건 꽤 됐으니까 여기서 뭔가의 전환점이 하나 더 있어야지 이제 도약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여자 아이돌 이제 오마이걸입니다. 사실 오마이걸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그런 아이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먼저 유니크 리스너를 보면 22만 정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뭐냐면 이제 대중들이 팬덤 말고 대중들이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걸만 봐도 앨범 판매량은 그렇지 않죠. 한 뭐 9만 장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유니크 루스는 2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오마이걸을 약간 이제 X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우상향 해야 되는 그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겠지만 뭐 오마이걸 그 멤버 하나하나가 끼가 뭐 대단하잖아요. 사실 뭐 이 친구들이 특색도 있지만 음악도 너무 좋아. 뭐 안무랑도 매치가 좋고. 근데 그게 단순히 팬덤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때? 대중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마이걸이 이제 향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뭐 연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림들을 이제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마이걸도 이제 어느 정도 작년부터 굉장히 잘했잖아. 근데 이제 올해 와서 약간 좀 그 수준에서 좀 멈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걸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도약해서 S급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여기에 뭔가에 한번 큰 도약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팀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사실은 되게 우리가 놀라워요. 보통 우리가 그 솔로들이 나온 여자 가수들이 잘 되기 진짜 어려워. 특히 음원으로 해가지고 잘 되기 정말 어려운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됐다고 봐야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로 나왔던 그 여자 가수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잘 됐어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인데 지금 이제 1일 최대 유니크 유저는 지금 보면 28만 명 정도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정말 박수 받아야 돼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도 차트에 있는 거 보고 야. 옛날에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청하로 가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지? 청하 초창에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음원 습성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신인이지만 처음부터 음원 차트 순위 올라가는 애들이 꼭 먹혀. 순위가 꼭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 청하도 그렇게 올라갔고. 보통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솔로니까 앨범 화력은 어때? 좀 약할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보면 한 8만 장을 팔았으니까 이게 뭐야? 나쁘지 않지. 솔로인데 혼자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8만 장 하고 스트리밍을 거의 뭐 30만 육박해서 이렇게 뭐 청취자를 뭐 확보한다라는 거는 아주 향후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청하 다음으로 이제 어떤 솔로 뭐 했을 때 이제 최애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가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갓더비트. 이건 뭐 이제 특수한 어떤 프로젝트 그룹이고 사실 이제 앨범 발매를 아예 안 했으니까 점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뭐 워낙 드림팀이었잖아요. 이제 드림팀이었고 여기 보면 30만이 넘는 유니크 유저를 뭐 확보를 했었으니까 이건 뭐 워낙 네임드가 있는 그룹이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뭐 화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대중들의 전반적인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시 이 그룹이 이 스테이시라는 그룹 자체가 이 분포에 봐봐 평균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어떤 랭커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문지기 같은 지금 입장인 거야 여기가 문지기 같은 입장인 거야. 근데 봐봐 이제 이게 보면 알겠지만 앨범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팔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빅4라고 하는 하이브 SYJ 여기는 일단 가수들이 신인으로 나와도 뭐냐면 기본적인 그 회사 네임밸류가 있잖아. 그리고 앨범을 아주 단연간 많이 팔아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사람들이랑 틀려. 근데 스탯이 뭐냐?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포가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이 XY축을 다 잡고 가는 몇 안 되는 어떤 중소 기획사에 나와서 걸그룹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곡도 굉장히 대중성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팬덤도 있어, 여기는. 여기 나중에 뭐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해외편도 우리가 하긴 할 거지만, 스테이시는 해외에서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 프로듀싱 하고 있는 뭐 브레이가이드 피싱이 워낙
곡이 좋고 곡이 대중 친화적이고 히트곡을 워낙 많이 했던 그런 팀에서 어떤 키우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신인 걸그룹들이 이렇게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신인 걸그룹, 신인 아이돌의 기준이 이거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밸런스잖아. 여기랑 여기랑 밸런스가 좋은 어떤 그룹이 나중에 가서 완성형 아이돌로 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거의 나왔어. 근데 요 다음 앨범이 이제 어떻게 돼? 여기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 있어. 조금만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스테이시는 지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터닝포인트가 된 거지. 확 먼저 S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뭔 계기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좀 팬덤이 좀 강한 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중 친화적인 아이돌이 되는 거다.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시가 지금 뭐 몇 번의 이제 앨범을 내면서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요 다음 행보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뭔가 포텐이 있는 어떤 여자 아이돌의 군이라면 이제 여기는 뭐야? 어떤 분야에서 네임드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아이돌이 누가 있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문 누굽니까 그러면? 케플러. 케플러의 이 분포는 뭐냐면 일단 색깔이 명확한 아이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그동안 뭐 활동을 굉장히 여기도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일단 앨범을 상당히 많이 팔아. 그지? 앨범 어느 정도 팝니까 지금? 30만 장이 넘었어. 여기가 케플러가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일단 이게 30만 장이 넘어가면 일단 이 그룹이 활동하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팬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케플러가. 그러니까 여기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심플해. 여기서 대중적인 곡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 곡이 터져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이쪽으로 유니크 유저를 많이 확보하면 어떡해. 그럼 앨범도 더 많이 팔리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여기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넥스트 행보는 뭐야? 케플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돼? 곡이 좀 약간 대중 친화적으로 사실 가야 돼. 가서 유니크 유저를 많이 확보를 하면 여기로 갈 수 있다. 왜냐면 결국은 이제 S급이라는 건 뭐야? 기본적인 팬덤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BTS나 뭐 이런 그룹은 어때? 나오면 음원 차서 다 정리를 하잖아. 그게 S급이거든. 그 S급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앨범은 지금 이런 앨범의 수량은 한 번에 큰 뭐 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 앨범 판매량이 안 빠져. 큰 그게 이슈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뭐냐? 이제 곡을 대중적인 걸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우리가 다음 넥스트 행보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아주 잠재력이 높은 여자 아이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와, 여기 봐. 지금 보면 유니크 유저도 조금 앞서고 앨범 판매량도 조금 캐플로보다 앞서. 와, 여기가 지금 박빙이잖아. 이게 누굴까? 이게 엠믹스야. JYP의 신이. 이게 JYP의 힘이야. 어? 여기서 막 여기가 뭐야? 신인 걸그룹 여기에 지금 잔뜩 있잖아. 여기 뭐 좀 거짓말을 더 붙여가지고 한 30팀 있을 거야. 뭐 나오지도 못한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엠믹스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 얼마나 팔았어 엠믹스는? 33만 팔았어. 나오자마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JYP 제작과 프로모션 마케팅의 노하우의 결정이라고 보면 돼. 사실은 엠믹스 할 때 힘을 진짜 꽉 주고 나왔잖아. 막 뮤직비디오 보면 살벌하잖아. 엄청난 프로모션과 마케팅. 그리고 또 워낙 또 이제 멤버들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니야. JYP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한 번에 30만 장 넘게 팔았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전략이 JYP가 이제 여기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져가겠지. 가져가겠지.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S급으로 가려면 어떻게? 이게 결국은 유니크 유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엠믹스의 이제 음악적인 측면, 대중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이 이제 두각을 보인 건 아니지. 근데 그런 반면에 앨범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그 유니크 유저 수는 약간 10만 명이 약간 넘었어. 근데 봐봐. 이 케플러나 프로미스나인 얼마나 활동 많이 했니? 근데 이제 JYP에서 나온 신에는 보통 여기서 찍고 간다는 거야. 이게 확실히 이게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빅포들에서 신인 나오는 거랑 그 아닌 중견기획사 나오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역량인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 있다.
엠믹스. 엠믹스는 아마 이제 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워낙 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 마케팅 툴이 뭐 이쪽으로 계속 이제 상향할 거라고 봐. 다만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엠믹스가 정말로 S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승부로 봐야 돼? 이제 그렇지. 곡, 대중적인 곡으로 가지고 여기 유니크 유저를 많이 땡겨야지 이쪽으로 가서 이제 S급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알지만 에스파가 그런 거야. 에스파가 S급이 나오면서 굉장히 앨범 좋았지. 근데 이제 처음 블랙맘바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음원 차트가 안 됐다가 넥스트 레벨 확 뜨니까 여기가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궁극의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앨범이 중요하다, 앨범이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궁극은 뭐야? 음원으로 정리를 해야만 여기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긴 있죠. 근데 있는데 그거보다 완성형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음원 차트가 좋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엠믹스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 한번 알아볼까요? 야, 요거는 봐봐. 일단은 그 팬덤용 아이돌에서 거의 이제 뭐 했고 이 정도면 음원도 거의 뭐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스테이씨가 어떤 그런 상위 랭커에 가는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이미 탑클래스로 거의 가 있고 이제 이 다음 넥스트 어떤 행보에 따라서 이제 이 완성용으로 가느냐 안느냐에 관건이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뭘까? 이게 르세라핌이야. 그렇게 무슨 뭐 학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성적은 어때? 성적은 슈퍼 성적이 나온 거지 지금. 앨범을 얼마 팔았어 여기서? 40만 장 40만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 JYP의 힘이야. 일단 신인 딱 원칭에서 가면 뭔가 다 틀려 틀리다라는 거지. 근데 르세라핌 뭐야? 40만 장 팔았는데 여긴 뭐야? 음원도 35만이나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이게 걸그룹이 신인 걸그룹이잖아. 그리고 또 뭐야 데뷔하기 전부터 뭐 악재가 있었잖아. 되겠어 르세라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이슈가 이게 먹혔어 약간. 그리고 이게 음악을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이랬는데 이게 자꾸 들으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 좋아. 이게 좋고 깔끔해. 궁도덕이 없이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 원래 신인이면 힘을 원래 꽉 주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힘을 좀 약간 뺀 느낌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고퀄리티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워낙 또 앨범 판매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뭐 사쿠라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네임드 있는 아이돌도 여기 포진돼 있잖아. 이제 그 바를 우리가 무시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40만 장을 견인했고 그런 측면에서 엠믹스의 이 퍼포먼스도 우리는 대단하게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들은 그 전에 기존에 이제 아주 유명한 아이돌로 있다가 해체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간 거라면 엠믹스는 그냥 생차 신인 냈는데 이 정도 나왔고 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르세라핌. 그러니까 이제 첫 성적이 이거라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해. 근데 막상 이런 거잖아.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시험 딱 봤는데 아 나는 성적이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등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원래 뭐 처음 시험 봤는데 3등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3등이 좋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다음에 3등 안 되고 뭐 한 5등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 스트레스를 여기는 받는 거야. 왜? 이거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완성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머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앨범 내는 것보다 이 다음 앨범 내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이 이 프레셔를 받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항상 이 프로스포츠도 뭐냐면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어. 1년차 신인상 받고 2년차 잘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담감을 떨어뜨려야 돼. 안 떨어뜨리면 여기 못 간다니까. 근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항상 그렇지만 이 에이리어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한 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행보를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여자 아이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한번 우리 더 봅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팬덤용 아이돌 말고 이건 또 대중용. 그러니까 뭐냐면 앨범을 이렇게 많이 못 팔아. 못 파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 그런 여자 아이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여기 찍혔네 누구야? 태연이야. 태연은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발매를 해서 우리가 넣은 거지. 또 이분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건
여기는 레전드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레전드인데 가볍게 하나씩 내주시면 항상 뭐 여기나 뭐 여기 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뭐 여기 계셨잖아, 여기 계셨다가 잠깐 내려와서 뭐 이런 것도 좀 하다가 또 뭐 이런 분이니까. 그리고 이 팬들이 또 워낙 그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기로 유명하잖아. 그리고 또 우리 또 가온 차트 또 많이 자주 나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 이외 또 MC도 모시고 뭐 그랬던 고마운 가수고. 사실은 뭐 대중성이 무조건 확보되는 가수다. 이게 뭐 이 친구는 그냥 나오면 그냥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안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는 막 노력을 해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그냥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약간 태어나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나는 별로 뭐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해도 그냥 무조건 되게 멋있고 뭐 이러잖아. 우리 가온 차트 와서 그 저기 포토 찍는데 이렇게 마스크 벗는 거 유튜브에서 봤어? 어? 우리 저기 대기실에서 봤지 않냐? 야, 뭐 자주 봤지만 왜 이게 점점 더 이뻐지는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제 뭐 나오더라 그지? 그래서 뭐 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제가 더 얘기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경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야, 우와 봤어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으로 놀고 있는데. 와, 여기에 점을 찍었어. 근데 이게 뭐야? 앨범은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았어. 근데 뭐냐? 압도적이야. 이게 누굴까? 이게 여자애들이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자애들 지금 얼마야? 이거 지금 1일이야, 1일. 1일 청취자가 77만 명이 넘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잖아.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요번에 톰보이란 노래 자체는 뭐냐면 이거를 아이돌의 음악으로 치부하고 그냥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완전히 대중픽으로 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대중이 완전히 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 음악이 10대, 20대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찍으려면 어때? 그거 갖고 안 돼. 30대, 40대도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자애들은 뭐야? 이 숫자를 찍은 거야. 사실 톰보이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BTS의 봄날처럼 대중 친화적이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런 건 아니고 좀 약간 좀 하드하잖아 음악이. 진짜 아이돌 음악처럼 색깔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로 찍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여기도 위기가 사실 그 돈이 있었고 그리고 절치부심에서 이번에 앨범을 냈는데 대중으로 완전히 넘어왔어. 근데 이제 여기 여자 아이들도 뭐 어떤 게 있어. 일단 앨범이 20만 장 조금 넘게 팔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아직까지는 완성형 아이돌이다. S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이제 조금만 가면 돼. 20만 장인데 사실은 이게 70만 찍고 여기 70만 찍어봐. 그럼 뭐야? 그게 이제 탑이지. 우리나라 이게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근데 아직까지 미안해 대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중의 어떤 인기를 안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이 여기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 여기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 이렇게 부르면 사실 여기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렵다고 봐야지. 팬덤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팬이 아닌데도 음악 듣고 좋네. 그리고 플레이스 넣어야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여자 아이돌의 전략은 뭐냐면 뭐 곡이나 이런 대중성은 인정받았으니까 앨범을 많이 팔고 어떤 팬들한테 뭔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가는 어떤 방향성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집으로 한번 해외 어떤 트래픽 갖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원 순위만 좋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진짜 세요. 여기가 사실은 앨범 판매량만 조금 아쉬운 거지 나머지는 진짜 여기는 이미 탑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 아이들이란 우리 뭐 시상식 때 우리 오프닝 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좀 틀리더라고. 딱 오프닝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애들이 뭐 이렇게 기가 났더라고 뭔가.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아마도 이제 롱런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나 모두 어딜 가고 싶은 거야? 여길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가수들이 있어. 어떤 가수인가 한번 보여줄게. 여기 이 완성형 아이돌 여기 뭐 아이돌 세계에서는 여기가 파라데이스 아니겠어? 뭐 여기에 지금 찍혀있는 요 가수가 누굴까? 한번 볼게. 아이브야. 아이브 충격적이지. 우리가 아이브 스페셜 한 이유가 있잖아. 여기 찍혔어. 근데 얘는 데뷔한 지 언제야? 얼마 안 돼. 작년에 데뷔한 거잖아. 내가 부사장님한테 연락한 이유가 있어.
이제 데뷔 횟수로 2년이지만 사실은 작년 뭐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1년이 안 됐잖아. 몇 년을 해도 여기 있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가수들이 수없이 부지기수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건데 나오자마자 여길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브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뭐 아이즈원 멤버들이 뭐 인기가 있어서 그렇다 뭐 그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런 멤버들이 있는 그룹이 있잖아. 뭐 그런 논리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거는 빅4 기획사에 나왔어도 1년도 안 됐는데 여길 찍는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브라는 이 가수가 정말 대단한 가수야. 그러니까 여기 아이브 가수 지금 보면 1일 유니크 유저가 얼마야? 이게 67만 정도 나와. 거의 70만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원으로 보는 여자 아이들보다는 조금 밀리긴 하지.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아이브든 여기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자, 두 번째 뭐야? 앨범 판매량 뭐야? 54만 장 팔았어. 54만 장. 모든 여자 아이돌의 꿈이 이거거든 사실 지금. 근데 아이브는 그거를 현실화했다. 이미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 됐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신인인데 얼마나 이 다음에 할게 많겠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 말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 지금 표에 없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셔. 저기. 근데 우리가 보통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떤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아이돌이 하기에 단기간에 이만큼 하기에는 전 거의 확률적으로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유니미에서 봐야 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아이브 이렇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 아 여기 또 아이브보다 앨범 더 팔아. 음원도 거의 뭐 비슷해. 이런 그룹 있네? 여기 이게 뭘까? 이게 레드벨벳이야. 사실 레드벨벳은 여기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누구냐? 그럼 사실 레드벨벳을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지.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스캔들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미지에 주춤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뭐야? 레드벨벳은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거에 그 누구도 이견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앨범 내면 무슨 여기 어디에 찍히는 거야 계속. 레드벨벳은 그냥 이거 데뷔한 지도 꽤 됐잖아. 근데도 아직도 그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틀리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하고 이제 레드벨벳 숙제는 뭐냐면 이제 약간 그때 주춤했던 거를 조금 아쉬운 게 있잖아. 한 1% 정도 아쉬운 게 있잖아. 여기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룹인데 갈 수 있을 것이냐?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조금 필요해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22년 여자 아이돌 1학기 이제 우리 성적표를 우리가 본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난 뭐 그룹들이 데뷔하고 그러지.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뭐 이름도 못 알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가는 걸그룹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일단 들어왔다는 건 일단 거의 뭔가의 기회가 있고 포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뭐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크지. 크긴 크지. 근데 이제 우리가 흥행산업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곡 좋고 한번 느낌 좋으면 어때?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야.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되면 뭐 빵빵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무슨 블랙핑크 나오고 에스파 나오고 이제 뭐 2학기 되면 더 치열한 거지. 전국 1등 목록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이게 그런 개념이라서 아마 1학기 때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뭐 2학기 되면 2학기 때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궁금한 게 이제 블랙핑크가 만약에 컴백을 한다. 그럼 이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정리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블랙핑크도 약간 지금 상황에서 이번 앨범이 중요한 거지. 왜? 이런 아이브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 아이브 같은 그룹이 나오잖아. 이런 르세라핌 같은 나오잖아.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팬덤이란 시장 자체가 계속 무한 확장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좀 많이 가져가면 누군 좀 줄어.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환 터닝포인트가 와 있다. 그 터닝포인트에서 과연 최대 강자인 블랙핑크가 어디에 우리가 포지션을 할 건지는 우리가 한번 되게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2020년 여자 아이돌 이렇게 성적표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발표하는 의미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성적표를 해가지고 그냥 뭐 재미적인 요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기획사들한테 뭔가의 그런 방향성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팬들도 이렇게 펼쳐놓고 비교해서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분류도 가지고 그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좀 알고 싶은 게 있었으면 또 리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여자 아이돌 1학기 성격 발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